know the jungle has its rules,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a fool, fool, fool.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식 있는 스타일링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컨셔스. 컨셔스. 갑자기 웬 컨셔스. H&M에서 여러분 이 커다란 옷가방에 컨셔스 컬렉션 옷을 15개 보내셨거든요. 이런저런 설명에 앞서 먼저 옷부터 잠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박시한 트렌디한 체크 자켓, 코지한 뉴트럴 톤에 이것도 같은 소재인데 얘는 집업이에요. 톰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셔츠가 아니에요. 아우터예요. 페이크 레더로 된 셔츠, 페이크 레더 미니 스커트. 패턴이 되게 귀여워요. 텐셀 셔츠예요. 니트 원피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런 디테일들 참 예쁘더라고요. 면 그냥 후드인데 가오리 핏으로 몸매를 완전 잡아주는 일자 팬츠, 레깅스까지. 근데 여기 있는 옷들은 전부 다 소재들이 뭐 재활용 페트병을 그 원사로 만들어낸 재생 폴리에스터를 썼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올가닉 면이나 텐셀을 이용한 옷들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다가 제가 이번에 이 옷 가방 속에서 같이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이 H&M이 전 세계에서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래요. 좀 멋진 기업이다. 그럼 진짜 예쁘게 스타일링해서 잘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 괜찮네, 의식도 있는데 옷도 멋지네,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제가 오늘 스타일링 한 것들 한 20가지가 넘게 연출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위에 페이크 레더, 페이크 가죽과 페이크 가죽 스커트예요. 미니 스커트. 일단 여러분 저한테 완전 지금 완전 한치. 근데 이번 또 트렌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 한번 연출, 이렇게 연출해봤거든요. 좀 나름 멋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다 채우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다 채워도 예쁘다. 이렇게요. 레더 레깅스, 레깅스를 신고 워커를 신고 롱니트 요렇게 해서 예쁜 척. 이 옷 너무 따뜻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따뜻하네요. 이 옷차림에서 사실 이 레더 레깅스를 안 신고 혹시 집에 화이트나 뭐 아이보리 레깅스 있다면 같이 한번 연출해봐도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청순. 청순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화이트 레깅스에 운동화 신는 이런 스타일들도 괜찮죠? 아마 이런 느낌의 베이지 톤 목도리가 여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가을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 컨셔스 라인에서 딱 이 착장 해보고 조금 감동 왔었거든요. 예쁘죠 너무? 자켓이 일단 너무 예뻐요. 원피스도 되게 예쁜데 자켓에 요렇게 슬립된 요런 디테일들, 요런 것까지도 그냥 하나하나
핏도 너무 잘 떨어지고 솔직히 막 어깨 부분이랑 이런 거 핏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자켓밖에 못 입냐, 노노. 지금 이 원피스는 되게 하늘하늘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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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원피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박시한, 완전 볼드하고 박시한 체크 셔츠 같은 아우터거든요. 일단 이 셔츠가 예쁜 게 여러분 단추가 되게 여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모양이 살짝 이렇게만 입으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입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진짜 나 뭐 좀 낼 거야 하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I'm really here on my ones now instead of four threes or twos and I was effing from Paris. I could have been effing you in Paris. 이 옆 느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옆 라인. 그냥 원피스 단독으로도 너무 예뻤는데 자켓 입으니까 되게 또 포멀하면서 되게 클래식한데 이렇게 입으니까 그냥 조금 자유로운 느낌? 너무 예뻤어. 여러분 레더 바지예요.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입어봤는데 예쁘네요. 자, 위에는 텐셀 셔츠거든요. 화이트 셔츠. 몸을 잘 타고 내려와서 그냥 좀 실성했다 치고 요 정도까지 좀 열어봤어요. 이런 느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옷은 이렇게 입는 게 시크하게. 자켓은 그냥 이렇게 열어서 입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잠그고 여기 위에 벨트 연출하면 예쁘겠다 생각 들거든요. 이렇게 요 느낌. 네, 여러분 밑에도 톤에 맞춰서 이렇게 자켓을 잠그고 여유있게 넓고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바지 기장이 딱 앵클을 딱 신어야 되는 기장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좀 더 길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냥 구두 신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에가 이렇게 기모 원단이네요. 핏이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은근 이런 부분들 되게 여성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세딘이면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요 느낌, 요쪽 느낌, 요쪽 느낌. 근데 이게 가오리 핏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떨어진 요런 느낌들,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냥 페미닌한 무드의 캐주얼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척 해봐야지. 후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귀여운 척. 지금 부츠 컬러가 오렌지 브라운 정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그냥 요 정도로만 이렇게 느낌 내줘도 괜찮죠. 원피스도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보통 이렇게 붙는 원피스들 좀 민망한데 이거는 일단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렇지가 않고 이 트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선도 좀 분산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다리를 많이 노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롱부츠로 보이는 정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렌지랑 궁합이 잘 맞는 골드 목걸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어요. 미니백을 이렇게. 그 체크 자켓 있잖아요. 이 자켓은 오늘 사실 어떤 착장에도 다 착붙이 완전 잘 어울리거든요. 그쵸? 지금 이 자켓 하나만 있어서 사실 모든 착장 다 소화인데 제가 좀 다른 식으로도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까 셔츠, 레자 셔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옷을 입은 느낌 말고 그냥 이렇게 셔츠, 레이더 셔츠를 아우터처럼 이렇게 입는 느낌도. 여러분, 저 이 원피스요 보고 그냥 걸려있을 때보다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핏이 빠지더라고요. 반했어요, 이 원피스. 그리고 부츠 기장은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롱부츠랑 여기 미들 기장 부츠를 맞춰봤는데 미들 기장이 더 예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미니 원피스 있으면 사실 이런 뭐 오버사이즈 요런 안 어울릴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자켓도 잘 어울리고. 여러분, 이게 보기랑 완전 다르죠? 저지 그 소재여서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몸에 착 붙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잡아놓은 주름들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핏이에요. 여기에는 제가 살짝 버건디 컬러 앵클 매치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너무 드레시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단 워커로 갈아 신었고, 이런 거 여러분 어깨만 이렇게 둘러주셔도 훨씬 착장이지. 좀 여러분도 혹시 몸 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좀 시선을 이렇게 이리저리 분산시켜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그냥 롱스커트 입은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커를 신으니까 부츠 앵클보다는 훨씬 완화됐죠? 이게 아이템 11부터 출시거든요? 품절 주의 여러분. 온라인에서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자켓은 뭐에 입어도 지금 다 잘 어울려요. 여러분, 이 오렌지색 니트 완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데님은 없어서 제 데님 바지 입고 밑에 부츠 안에 데님 넣고 베스트 메고, 그냥 되게 심플한 지금 연출이거든요.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조직에서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라인을 되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몸에 싹 타고 내려와서. 소매는 이런 것들이 좀 길면 좀 이렇게 팔도 더 길어 보이고, 좀 여리여리한 핏인데 저희가 팔도 좀 긴 편인데도 저한테도 이까지나. 그 니트를 보자마자 아, 이건 데님이랑 제일 예쁘겠다 했는데, 여기에 그냥 다른 뭐 체크바지 이런 것도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덥다 여러분. 이제 제가 총 몇 착장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여기 있는 옷들을 대부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출을 한 걸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있는 옷들은 모두 9월 12일에 일부 매장에서 팔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에서는 아마 컨셔스 컬렉션으로 들어가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되게 여러 번 중복돼서 나온 옷들은 벌써 찜, 저도 찜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의식 있게 옷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서 사실 조금 여러모로 좀 생각이 들고 좀 반성하는 시간도 들고, 그리고 또 옷은 또 트렌디하고 예뻐서 만족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오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옷을 일단 저에게 보내주신 H&M에게도 감사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안녕.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 Hold your horses, it's too cold to read. Face expressions that mean nothing.